아니 사실 그 X한테 고소 먹을 뻔했거든요 전기가. 네. 근데 내가 그때 제가 살려줬어요. 예. 아니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지옥길을 걷고 있었죠. 늘 하던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맨날 분당하고 아... 일진들한테 처맞고 담배 빨아. 실로폰 대가리 그냥 빗겨오리기로 맹천나 얼림. 예예. 근데 좀 지능이 낮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아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의적 아싸, 타의적 아싸. 아니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지옥길을 걷고 있었죠. 늘 하던 거잖아요. 제가 지옥길을 걷는 거. 그런 말이죠.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 걸어라. 네네. 예. 윈스턴 처칠이 말을 했죠. 김천나올님도 뭐 살을 안 빼시면 앞으로의 여생이 지옥길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동반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나랏길은 걷고 싶지 않고요. 아직 저에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4월 1일 전까지 99.99kg 만들겠습니다. 격투기 선수가 체중 감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까지 여보세요? 맞춘다고 한들 말 좀 하자. 네. 개새끼들아 뭐야 이 량현량하는 꾸꾸까까. 이방에서 제가 그 서열을 나누자면은 처칠님, 나얼리, 족장 이 세 명 빼고선 밑에서는 아가리 닥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재미없으시고 못 웃길 것 같은 분들은 당장 그 초록색 런닝맨 표시 비상구로 나가주세요. 재미없어요. 예, 예, 예. 초록색으로 런닝맨 표시로 비상구로 와, 계단으로 발이 나가주세요. 이 그지 새끼들아. 아시겠죠? 이런 데서도 가오 잡네? 현실은 이런 데서라도 가오 못 잡잖아. 이런 데서 가오 못 잡잖아. 학교에서는 맨날 분당하고 아... 일진들한테 처맞고 담배 빨아. 실로폰 대가리 그냥 빗겨오리기로. 선배들 앞에서 고개를 쳐져 있다가 갑자기 늘어지면서 막상 만나면은 방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스러운데 우리 안녕이라는 친구의 그 불만이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10초딩 새끼 그냥 주목받으니까 도망가는 거 보소. 만약 내가 지키면 다 개새끼 뒤통수 비비탄 총으로 쏴버릴까 보다. 아 그나저나 참 오랜만이에요. 네 인천나올님은 뭐하고 지내셨어요? 아 저 그냥 똑같죠. 그냥 방송하다가 여자 똑같이 만나다가 똑같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아니 아니 중간중간에 뭐 여자도 좀 만나고 뭐 여러가지. 네. 좀 예. 여자를요? 무슨 예. 말이 늦었네. 자신을 나름대로... 그렇게 드높인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나요 토크온인데? 아니 드높이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뭐, 예 나름대로의 네. 예 그 흥을 좀 즐기다. 아무래도 근데 이건 인천나올님이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굳이 말을 하자면 네 인천나올님한테 달라붙는 여자들이 과연 인천나올님을 좋아해서일까 아니면 인천나올님의 어떤 부와 명성 칭의를 얻기 위해서 좀 달라붙는 것인가. 예 변별력을 좀 예. 아, 그러니까 수컷으로서의 매력은 하는구나. 언제나 얘기했지만 전기씨보다 한수 위에요. 수컷으로서의 매력은 예 언제나. 저는 아직 우주마켓 랜덤박스죠. 그놈의 미공개 상태. 뭐 안 봐도 꽝인 거 아니잖아요. 안 봐도 꽝인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족장이님. 네네. 지금 님이 인생 최대 업적 찍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좀만 아니, 가만. 아니. 아니 족장이님. 아 이 새끼. 독장이 독장이 저번에 저 친구 예전에 그 토크온에서 그 어떤 여자애한테 네. 그 저 뭐야 발려가지고 개발려가지고 이 병신 같은 개구라 범프리카 인생 치킨 똥통 대가려나 뭐 린즈냐 꺼져 패배자 후회자 새끼야 씨발이야 꺼져 그냥 이 방에서 가장 여혐지수가 높은 사람이 족장이에요. 아니 그년이 예. 그년이 돈이 한 15억인가 있으면서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아니, 태생적으로 족장이는 좀 줄여주세요. 여혐이 굉장히 좀 커요. 아니 족장님이 좀 가만히 있다가 인천나올리만 오면 조금 돼지 발전. 아 그럼 네. 선생님 씌우지 마세요. 아니 왜 그렇게 들떠가지고 막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막 안절부절을 못해요. 아니 근데 족장님 그 베리나이스한테 그 저기 그 고소 안 들어왔었어요 한 번도? 베리나 너 잘 들어. 나는 법적 대응 무서워하지 않아. 나는 쫄지 않아. 베리나이스님 진짜 재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맞죠. 수많은 욕을 진짜 탱커 중에 그런 탱커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겉모습만으로도 그렇게 뒤지게 까고 그랬는데 물론 뭐 욕먹을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누구도 고소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진정한 탱커 아니에요? 인정 아닙니까 솔직히? 아 이 새끼 왜 이러지?
자꾸 이방 들어와가지고 인생 최대 업적 쌓으시려는 분들 바로 강퇴할게요. 맞아 맞아. 말 한번 걸고 CV 걸고 욕해가지고 클립 한번 따여가지고 인생 최대 업적 찍으시려는 분들. 그 정기 씨, 정준하 씨가 그 채널 새로 팠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정준하 씨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이어가지고 김치전 같은 거 보시고도 그런 말이 나오시네요. 저는 네, 김치전을 보고서 아 역시 정준하는 방송 천재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정배우가 좋아요, 정준하가 좋아요? 아니 사실 그 정배우한테 고소 먹을 뻔했거든요 전기가. 네. 근데 내가 그때 제가 살려줬어요. 예, 정배우한테 뭐라 그랬었죠 그때? 아무래도 이렇게 남을 좀 팔아서 방송을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또 욕하시네 이분. 법적인 심판을 받더라도 네.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고소한 거 겨우 막아줬더니 또 욕하고 있네. 저기 뭐야 네. 패드립이 쳤어. 그래 정배우가 다른 욕은 다 참아도 진짜 패드립은 못 참겠다. 그 전기라는 사람 번호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진짜 실제로 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못 알려줬는데 예예 예. 지금은 정배우 씨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악감정 없죠?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봤자 제 외침은 이제 닿지가 않겠죠. 아... 앵그리 병신 새끼는 고양이 말을 했으니까 네. 뭐 윽튜브 그분은 이제 아예 그냥 유튜브에서 활동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고 단언을 했다고 해요. 아, 뭐 노가다 김씨 채널도 없어졌나 보네요. 예예 예, 예. 없어진 지 좀 됐죠. 그 노가다 김씨 채널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가다 김씨요? 예 저는 윽튜브 그 새끼가 자기가 채널이 없어진 다음에 너네들이 다시 그 채널을 보게 된다면 훨씬 더 뭐 아름다운 채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추할 대로 더 추해져가지고 좀 진짜 추하게 자기 여자친구까지 파랑해. 뭐 난 나인 걸 모른 채로 뭐 유튜브 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너네들이 정말로 끌릴만한 채널이 윽튜브 채널이 될 것이다 했는데 평신 뭐가 다 김씨 채널이다 말 그런 새끼 좀 몰랐거든요.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 아 저는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 저 윽튜브 자체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방송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예 그쪽에서 떠나겠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자신의 그릇이죠. 아무래도 좀. 그러면 전기 씨는 가로세로 연구소 강윤석 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분은 제가 아예 몰라요. 아 몰라요? 네네. 세상 돌아가는 거 아예 모르시네. 그럼 최근에 뭐 그러니까. 했어요? 최근에요? 예. 저 폐관 수련했죠. 등산을 하면서 좀 드립 연구 좀 많이 했는데 또 자유행위 했어요. 반복되는 자유행위 속에서 꼬꼬까까 방에 여성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 그럼 예. 여기 여자가 아니신 분들은 다 비상계단으로 나가주세요. 맞아 맞아. 아 초록색 런닝맨 표시로 다 나가주세요. 예예. 예. 하이. 꺼져, 야, 꺼져. 야. 이승 만두국님. 너 진짜 왜? 이승 만두국, 아, 저 새끼 진짜 존노잼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나 이 저 새끼를 한번 그래도 좀 전기 그 대체자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아, 정말 무능력한 새끼야, 그분이에요? 저 새끼. 장강 그러니까 저 새끼. 대체를 할 거면 좀 아. 제대로 된 이렇게 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니까, 저 새끼 목, 아니, 근데 진짜. 새끼한테는 목소리 바꾸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목소리 그냥 조금 우스꽝스러운 거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텅 빈 그냥 강정이야. 그니까 성대모사 조그마한 시체야, 네. 너는. 알겠지. 장강 한마디로 그래도 장강 나왔던 영상에 하도 욕이 많아가지고 댓글 지우다 너무 힘들어갖고 장강 앞으로 만나면 강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니, 댓글을 고정해놨단 말이야. 이승 만두꾸가 너의 그릇을 좀 알아. 몇 번 먹혔으면 씨발로만 쳐 꺼지면 되지. 아 그리고 너도 그런 분위기를 나와가지고. 네가 살폈을 텐데 굳이 또 같이 놀라고 들어온 게 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장강아 너 한번 한마디 해봐. 죄송해요. 저런 거. 장강아 와, 그래도 재밌다. 그 방송에 저기 그래도 박제는 됐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좀 너무 박하더라고. 난 사실 너가 좀 드립도 야무지게 칠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항상 모습이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너는 이제 그 패널로서 아주 그 네. 저 최단기 태물이라고 볼 수 있어. 약간 같은 발전도 없냐. 최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널 보면은. 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약간 리틀 싸이 같은 그 느낌이 살짝 있었어. 토콘에서 좀 사람 봤을 때 패널이나 게스트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 주관이 또렷해야 돼.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전기나 이제 족장이나 나 같은 캐릭터는 이제 그 딱 세 명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광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어쩌라고 조용히 해. 말 길게 하지 마. 아. 지금 희생자 한 명 나오셨네요. 이발 재미없네.
요호동님이 스스로가 좀 광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오늘 약간 지금 그런 거 약간 좀 전기 그 톤 인위적인 그 전기 톤을 인위적으로 계속 따라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이제 소름이 돋는 게 이제 뭐야 토큰 돌아다닌대요 전기 말투 쓰는 여자애들 그만하세요 이지란이 씨발 씨발 아가리 닥치세요 이지란이 씨발 진짜 존나 듣기 싫어 말투 아닌가요? 아니 저 그러니까 뭐 약간 비슷하긴 한데 네, 전기 씨랑 저랑 그 토콘에서 이게 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네. 좀 자연스러운데 개 새끼들 막 따라하는 거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공이고요. 예.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그래 그렇지. 인천 나얼님을 봐봐. 뚱땡이니까 검은색 옷만 입잖아. 아 근데 여기 또 인천 나얼님이 오시니까 긴장해서 막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가지고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전기 씨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좀 새로운 인물 찾기 해가지고 오늘 좀 네네. 가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1등 한 분한테는 제가 오늘 뭐 상금 5만 원 문상 드릴게요. 오, 그러면 예. 드립 서바이벌 쟁탈전을 해가지고 예예예. 예, 예. 과연 인천나얼님의 용돈을 빼앗는 자 누군가 이렇게 예, 예. 오디션. 그래서 한번 주고. 갑시다. 그래서 지금 일단 방에 계신 분들 좀 나가주세요. 여기서... 강태 갈기세요 강태. 자기 어? 족장이 강태 왜 했어? 족장에는 넣어도 네? 되지 않아요? 제가 팔 막 휘두르다가 이 새끼한테 맞은 것 같은데 다시 초대 드리겠습니다. 예, 족장이 올려주세요. 네네. 서운할 뻔 했겠다. 그래서 모니터 앞에서 존나 정색 빨았을 것 같은데. 난 안 나가겠지? 이러고 있었을 텐데. 자기는 좀 알아주겠지 이랬는데. 야이 꼬꼬까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인천나얼님. 예예. 근데 좀 지능이 낮으신가요? 방송하는데 막.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게 좀 작명 센스가 딸려가지고. 자 그럼 저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30초를 드릴 테니까 드립이 됐건 뭐가 됐건 본인의 어떤 그 좀 몰입 좀 그 몰입되게 말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몰입되게. 아. 병신 호호 개돼지 여러분 꺼지고 병신 병신 오늘 회사를 그만뒀다 오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 이제 어우 재미없어 반갑습니다님 네 몇 살이세요? 21이요 오케이 방에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꾸꾸까까 고무장갑님 네, 안녕하세요 시작해주세요 전기님 까도 되나요? 예, 오, 쉣. 디스도 네네, 괜찮아요. 님들아, 디스도 괜찮아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병신, 아유, 씨. 아, 짜증난다. 지금 이럴 때면 개새끼 앞에서 뭔 말을 한 거야, 씨. 자, 홀리님. 뭐야, 이 홀리님, 죄송한데, 왜 자꾸 그 신테일, 특유의 신테일 톤으로 방에서 역겨움을 자꾸 이렇게 자아내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뒤질래요? 아 재미 더럽게 욕까지 왔다 네 안녕하세요 자 30초 드릴게요 저는 사실 로봇이에요 해보세요 예 계속 저는 얘기해보세요. 한 20년 전인가 동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절 만들더라고요 아우 재미없어 처음엔 재밌어 아우 재미없어 자 홀리님 저기 돼지 새끼씨 예예예 아니 왜 강퇴를 하세요 씨 말하는 도중에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럼 불만 있으신 거 얘기해주세요 그러면은 30초를 주고 무슨 말을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뭐 그쪽을 저는 처음 보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요, 돼지 새끼야. 근데 처음 보는데 왜 돼지 새끼라고 하세요? 아니, 캠 화면에 돼지 한 마리가 있잖아요.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거 맞는데? 윤태원 저 새끼 제가 볼 때 그냥 캠에서는 쉬... 그냥 잘생긴 척 뒤지게 하다가 이제 실제로 보면 처음 봤다면서 이름 달고 있네 미친 새끼 홀리님 너무 재미없는데 어떻게 해야죠? 꾸꾸까까 한지식 송래퍼님이 안녕하세요 30초 주면 좀 잘 할 것 재밌을 것 같아요 이분 뭔가 자기 그게 있을 것 같아 네 뭐라도 네, 좋으니까 이거... 30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끼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30초 네네. 뭐든지 저는 래퍼다 보니까 예 그 에코 낭낭하게 넣고 랩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예. 예. 한번 교체해 주세요. 오케이. 물로 왔습니다. 할 게 없어서 그냥 막 뱉어볼게요. 야, 야, 지금 기분 great days on fire. 나는 너와 다리 바삐 갈 길이 하지 마지. 나를 부르신다면 너네도 다 내려놔.
나는 태어나 병신처럼은 살지 않아. 털어 버려 너네들은 뭔지 그런 애를 상대하는 나는 식은 남아. 너네들은 덜 준비된 거 보여준 대로 정신 못 차린 것 같은 너의 태로. 이거 녹음이라고 하는데 녹음 따위 아니지. 나는 왜 하고 있어도 그대로 왔었던. 어우 재미없어. 아, 가사가 진짜 내용이 하나도 아니, 없어. 아니 진짜 재미없어. 아니 씨발. 아니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그 예민하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존나 재미없네. 채팅창에 우한폐렴 뭐 이야기도 폐렴 이야기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좀 빨리 하루빨리 좀비 바이러스가 좀 세계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폐렴에 관한 난 네가 그거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닥쳐 개새끼다. 지금 안 던질게요 님이 지금 좀 약간 좀 정기님 1대1로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불만 많으시면 링 위로 올라오세요. 글러브 끼세요 그럼. 안 던질게요 님. 네. 예 정기 씨한테 불만 있나요? 네 뭐가 그렇게. 아니 뭐 갑자기 세계 뭐 좀비 바이러스가 걸렸다 걸렸다. 야야야. 그런 말을 해요. 마우스피스는 빼. 살살 때릴게. 자 좀 발음 똑바로 하고. 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말했잖아요. 아. 그 한 분 한 분 더 볼게요. 자 메뉴에 계신 분. 안녕하설법. 안녕하설법 괜찮았어. 아니 괜찮았어. 이건 좀 그나마 나쁘지 않은 시도야. 나쁘지 않았어. 안녕하설법 나쁘지 않았어. 자 메뉴에 계신 그 이모티콘님. 네. 안녕하설법 한 번 더 해주세요. 안녕하설법. 시발로. 봄 같은 너님. 네. 자 준비되신 거요. 30초. 안녕하세요. 전 게이예요. 오야. 그래서요? 웃기세요? 아니 웃긴데요. 천나은님. 예? 네. 저랑 사귀어요. 병신. 아 그러면 그래도 한번 그 시도는 해볼까요? 이방저방 다니면서요? 좀 지금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인재가 여행을 떠날까요 차라리? 네, 예, 예, 짐 예, 예. 가방 메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짐 쌀게요. 인천나얼님한테 달라붙는 여자들이 과연 인천나얼님을 좋아해서일까? 아니면 인천나얼님 어떤 부와 명성, 지위를 얻기 위해서 좀 달라붙는 것인가? 예, 변별력을 좀. 예. 수컷으로서의 매력은 언제나 얘기했지만 전기씨보다 한 수 위에요. 수컷으로서의 매력은 저는 아직 우주마켓 랜덤박스죠.